오늘 많이 더우셨죠? 오늘 대구는 낮 기온 3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후텁지근했는데요. 내일 낮까지는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이후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오전부터 가끔 비가 오겠고요. 늦은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의 주 무대는 중부와 남해안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중북부와 남해안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도 지역차가 크겠고요. 모레 후반에는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서쪽 지방부터 점차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를 조금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오후에 점차 매우 높아지겠고요. 서해안은 강풍으로 인한 월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전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